이번 작품의 제목은 이제 기후 재난 낙원도예요. 3단 형식의 약간의 종교화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또 미래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또 일종의 계시화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하늘을 나는 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설치 작업이면서 그림이기도 하고 또 연을 날리는 퍼포먼스도 함께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만들었고요. 제 산호초에 관한 사실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제가 바닷속에서 이제 봤었던 산호초는 굉장히 화려하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 모습이 정상적인 산호초의 모습이 아니래요. 원래 이제 그 지구의 기온이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제 산호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자외선을 방출하는데 그 방출하는 자외선이 산호초에게 굉장히 형형색색의 화려하게 이제 표현되는 거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다 보니 그 얘기가 뭔가 극도의 아름다운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되게 좀 머릿속에 좀 떠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작업에 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평소에는 색을 이렇게 많이 화려하게 쓰지 않는 편인데 이제 이번에 재난을 그리면서는 이제 처음으로 굉장히 화려한 색을 많이 이제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언뜻 봤을 때는 이제 색이 화려해서 되게 아름다운 이미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되게 어둡고 좀 기이하고 좀 이상하기도 한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많이 그렸고 그래서 이제 그 세 장의 그림에 들어간 이미지는 이제 제가 상상한 이제 미래의 기후 재난이 닥친 미래의 모습을 이제 그린 이제 계시화의 형식을 띄었어요. 이제 그림에 그린 이제 이야기는 이제 먼 훗날 이제 기후 재난이 닥친 지구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작업으로서는 그런 미래가 닥치더라도 우리는 계속 삶을 살아나갈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상황을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화려하지만 기이한 세 점의 그림을 이제 그렸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연을 날리는 행위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뭔가 이제 소원을 비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 연을 날리는 행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연을 이제 크게 만들다 보니까 날리면서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이제 추락할 수도 있고 뭐 나무에 걸려서 찢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이제 행위가 뭔가 기후 재난에 대처하는 이제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연이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정말 훨훨 잘 날 수도 있고 뭐 추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연을 날리기 전에 알 수 없는 상황이 또 약간 우리의 미래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연을 만들고 싶었고 여기 나오는 이제 인물들은 다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직접 만난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제 이분들을 약간 조금 신화적인 좀 신적인 그런 존재들로 다들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설치를 했고 이제 전시회장을 보면 뭔가 기후 재난이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이제 그림이 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이제 어우러지고 이제 조명의 그림자 효과도 같이 줘서 뭔가 신비롭고 이상하고 약간 기이한 이제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자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기보다 이제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상상한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더 만드는 사람들, 가공, 가상의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예술가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